그러니까 지금 왜 그럼 우리도 성령,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빛과 길과 진리가 돼주고 내게 생명수를 부어줄 거고 전지전능 자비로 날 인도해 줄 건데, 그쵸? 영생으로 인도해 줄 건데,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?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바로 보면 좋은데, 성령은 영이에요. 영은요, 볼 수가 없습니다. 보고 듣고 사실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. 영은 만나야 돼요. 근데 이 만남이라는 게 여러분 내면의 만남인데, 이게 오묘한 겁니다. 여러분, 성령 체험했다. 몸으로 성령을 느꼈다. 나는 성령을 눈으로 봤다. 뭐 이게 육안으로 볼 수도 있고요. 또 마음의 시각적인 느낌으로 마음의 눈으로도 봤다. 성령의 소리를 들었다. 막뭐 오감적으로 생각, 감정, 오감으로 통해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어떤 정말 나는 그런 숭고한 마음을 어떤 느꼈다. 내 마음에 뭔가를 느꼈다. 다 좋은데요. 성령은요, 핵심이 I am입니다. I am. 나는 존재한다. 스스로 현존하는 나.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합의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성령을 체험하게 될까요? 간단해요. I am 뒤에 뭐가 붙으면 붙은 만큼 성령이 가려지는 거예요. 이해되세요? 올바른 성령 체험 뭐냐?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존재의 본질이 성령이라는 걸 자각하는 겁니다. I am 상태에 계셔야 되거든요. 그냥 여러분 자체가 I am 상태랑 하나가 돼야 돼요. 그럼 나는 스스로 현존한다 외에 다른 말이 붙으면 안 되죠. 다른 말이 안 붙고 오로지 현존하는 나만 느껴질 때 여러분이 그 나는 이미 성령의 나고 그거는 여러분의 영입니다. 혼이 아니라 영. 근데 혼이 작용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? 혼이 작용해 버리면 요 뒤에 뭐라고 자꾸 말이 붙어요. 나는 배고프다. 나는 뭐 친일파다. 나는 뭐 종북이다. 나는 이념이 뭐다? 아니면 나는 무슨 종교? 나는 불자다. 나는 교회 다니다. 크리스찬이다. 나는 뭐다? 뒤에 막 붙으면 그게 그때 나는 에고가 돼 버려요. 아주 그건 개체화된 나니까. 그런데 I am 상태로 계시면 개체성이 사라집니다. 현존하는 나예요. 그럼 하나님이에요. 여러분이 깊은 묵상과 관상을 통해서 현존하는 나로 존재할 때 성령을 제대로 받은 거고 온전히 성령과 하나 된 거예요. 그런데 아, 몸에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. 그런 감정 느꼈어요. 가슴이 막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. 또막 이게 황홀한 막 신비로운 체험이 있었어요. 오감적인 체험이 있었어요. 뭐라고 떠들어도 그거는 부수적인 현상입니다.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한테 보여준 생각, 감정, 오감 차원의 에고적 차원에서 나타난 모습들이고 성령 그 자체는 뭐냐? 성령 그 자체는 영이에요. 영이라는 건 여러분 I am입니다. I am의 본체를 모르시면 여러분 성령 제대로 받으신 게 아니에요. 성령으로 인한 어떤 현상을 경험하신 거예요.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각성됨으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을 경험한 거지, 영을 제대로 여러분이 받으시고 성령을 제대로 각성하고 성령과 하나 됐다면 여러분은 I am, 내가 하느님이더라는 걸 알아야 돼요. 이때 나는 에고가 아니라 I am이라는 걸 여러분 체득하셔야 돼요. 나는 스스로 현존하는 나더라 라는 체험이 없으시면 그거는 제대로 된 성령 체험이 아닙니다. 성령 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.